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더 벤의 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제 제 차량이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그 럭셔리 차박, 카니발 차박용 전동 침대 시트를 올린 황제 차박 시공이 완료된 올류 카니발 차량입니다. 네, 기존에 원래 올류 카니발을 구매를 해서 레일 개조만 해가지고 이제 차박이나 차크닉을 즐기는 용도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 차량에다가 황제 차박의 시트를 올려놓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침대형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2열, 3열 싱킹까지 모두 제거를 해서 상당히 넓은 실내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리고 현재 트렁크에는 수납함이나 별도 시트를 넣어 놓지 않아서 이렇게 짐을 그냥 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넓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랫부분까지 공간이 한 요정도 손 한 뼘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뭐 캠핑 의자라든지 뭐 책상이나 뭐 돗자리 등 많은 짐들을 보관할 수가 있고 여기 2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짐을 수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기 시트에 앉았을 때 좌식으로 앉게 되면 대략 한 80cm 정도의 공간이 나오게 되고 혹시라도 뭐 선루프가 있는 차량이시라면은 선루프를 열었을 때 고개를 내밀고 좌식으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네, 뭐 직접적으로 차 안에서 활동하는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채널 슈퍼밴 채널을 확인해 주시면은 황제 차박을 실제로 사용하는 후기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네, 구독하시고 영상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박 시트의 총 길이는 이 헤드레스트를 최대한 뽑아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대략 한 180cm가 넘는 공간이 나오게 되고 뭐 시트를 뒤쪽으로 더 밀어서 앞쪽 공간을 다른 매트 같은 걸로 채워주게 되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침대에서 시트로 변경을 하게 되면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운행 중에 2열 이 침대 시트에 그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편안합니다. 이제 특히나 이 의자는 그 각도를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이 언더서포트 기능까지 잘 활용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보면 기존 독립형 시트보다 좀 더 편안하게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고객님들이 잘 체형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뒷공간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고 뭐 레일을 연장하시게 되면 2열에 있는 이 공간을 끝까지 맨 앞부터 끝까지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이 뒷공간을 그냥 평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만약에 뭐 따로 사용을 안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짐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조작은 여기 트렁크 쪽과 2열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셔가지고 시트의 등받이와 방석의 높이들을 조절을 하면서 침대형 시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저희가 판매 중인 우리 허니콤 허니콤 블라인드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은 네, 침대형 시트를 만들었을 때 훨씬 더 프라이빗하고 나만의 그런 아늑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황제 차박 시트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1열 시트도 침대형 시트와 황제 차박과 같은 색상으로 맞춰 주어서 실내 디자인도 상당히 이쁜 편이고 원하시는 바닥이나 뭐 천정, 트림까지 시트 색상과 동일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한 견적을 상담 받으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황제 차박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들 올라와 있는데 실제 사용 후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승차감은 어떤지 실제로 누웠을 때 느낌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저희 그 슈퍼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실제로 황제 차박을 가지고 차박을 다니면서 각종 리뷰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슈퍼밴 채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미엄 카니발 차박 럭셔리 전동 침대형 시트 황제 차박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